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앞으로 계속 살 것인가? 아니면 한번 다른 딜, 그러니까 다른 도전을 한번 좀할 것인가? 뭔가 이렇게 뺏어 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주워 담을 때라고 하면서 그분이 처음 저한테 유학을 딱 권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만약에 나가서 너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밸류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다.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말씀을 딱 듣고 사실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커리지 해주는,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들 사실 많진 않았거든요. 처음이었죠. 왜냐면 뭐 공부랑은 담을 쌓고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걸어가면서 어디 학교 가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냐면서 제가 PC방에 딱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딱 봤어요. 아, 이게 아이비리그구나. 아, 이게 되게 이런 학교구나. 아, 이런 학교 가보니까 제가 하는 작업들도 되게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. 아, 내가 이거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멋있고 더 맥센스하고 그럴싸한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아,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앞으로 계속 살 것인가? 아니면 한번 다른 딜, 그러니까 다른 도전을 한번 좀할 것인가? 만약에 제가 나이가 한 서른이 좀더 넘고 그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냥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조금 약간 어렸고 그때는 제가 막 돌도 씹어먹을 그런 군대 막 제대해서 한창 혈기 넘칠 때여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영어가 이제 쉽지 않았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몇년 있다 뭐 시드니 갔다 뭐 빙글빙글 돌아돌아 이렇게 갔는데 뭐그 이야기는 다 나중에 하게 되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에 맞는 대우가 오기는커녕 그냥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죠. 그냥 흙도 아니야. 그냥 히읗. 히읗은 계속 그냥 히읗이에요. 딱히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 잘하는 노동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동자도 괜찮아요. 그거에 대한 좀 합당한 대우가 있으면. 근데 조금 한국 사회가 워낙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독특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요.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. 절이 떠날 수는 없으니까 결심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 일, 그 일을 좀더 남들한테 인정받고 물론 뭐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학위가 주는 그런 내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왔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주는 백그라운드는 사실 무시 못 하잖아요.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. 그래서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봤죠. 아,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받쳐져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혹은 내 일을 더 한다면 더 확실히 유니크한 더 독창적인 캐릭터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확신을 갖게 됐죠. 그렇게 해서 유학을 결심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유학을 결심하고 과정이 정말 남들과 같지 않게 정말 힘들었거든요. 시간도 길었고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고생 많이 했죠. 뭐 다들 고생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뭐 일단 돈이 없고 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두개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되새긴 게 그거였어요. 너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? 너 다시 거기 가서 그렇게 일을 할래?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유학을 결정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랑 뭐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한번 이렇게 인생이란 게 스쳐가는 소풍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얻는 게 분명히 있고 또안 되더라도 다른 길이 생기더라고요. 저 같은 케이스가 그랬어요. 계속 다른 일이 생겼어요. 다른 일이 계속 생겨서 시드니에서 정착할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 생겨가지고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든 뭐 되더라고요. 아, 근데 저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. 뭐 하면 된다? 아니면은 뭐 끝까지 하면은 뭐 결국 된다? 솔직히 안 되는 게더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더 고생하고 뭐
더 힘든 힘들게 했지만 안 된 케이스들도 워낙 많이 봐서 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, 저는 그렇습니다.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, 만약에 내가 그 도전을 했을 때,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, 평행우주론에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우주가 갈린다면서요.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저쪽 너머에 다른 우주에서 어떤 내가 있을까, 그 내가 궁금한 거죠. 그리고 선택 안 했을 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 내가 있는 그 우주를 갔을 때, 지금 내가 불행하니까 걔도 불행할 거라고,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. 이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오케이, 그 나를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해서 비행기표도 예약을 했고 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, 꼭 유학 아니더라도 할 게 되게 많잖아요. 우리 사회는 자꾸 뭐 표본대로 구조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데, 그 구조 밖으로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사는 시스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짧게 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, 안 돼도 그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걸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유학을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한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